아, 됐다. 그냥 할게요. 네네. 아유, 제가 사실 오전 내내 이 프로그램을 막그 공부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육할 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버퍼링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냥 아예 어쩔 수 없이 핸드폰으로 그냥 켰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노력을 안한건 아니었는데 제 능력이 부족한가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제가요, 그 사실은 지금 거의 30년 만에 몸무게가 최고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하든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보러 사람 어떤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야 얼굴이 그 옛날 머리가 났다 그러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 옛날 머리가 난게 옛날 머리가 난게 아니고 옛날 얼굴이 났다고 제가 그랬답니다. 아, 회춘.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얼굴 살쪄가지고 요즘 걱정이에요. 네. 아까 전에 누가 뭐 물어보셨는데? 아, 정년 퇴직 후에 아파트 전기기사로 재취업하는데 어려우실 거예요. 느그사님, 요즘은요, 그렇게 나이 많은 기사를 선호하지 않아요. 정년 퇴직이면은 몇살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정년 퇴직이면 혹시 몇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60. 아니요. 그때는 아파트 다니던 분들도 나가시는 그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요즘은 우리 얘기 좀 해주세요. 몇살 정도, 지금 기자원 기사님들 몇살 정도세요, 다들? 여기 계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40대, 50대. 예, 그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뽑지를 않으실 거예요, 아예. 예. 예, 45세. 오, 70세도 있으시대요. 70세. 예, 안녕하세요, 블링블링님. 느그타님도 전기 기사를 공부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조금 그래도 조금 늦기는 늦어요. 우리 전기 과장님들도 나이가 그렇게 젊지는 않아요. 예.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뽑을 때 예, 조금 연세가 많으시면은 안 뽑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그죠? 아마 여기 계신 경리분들이시면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현아님 운동 안 하고 실병 오셨대요. 너무 반갑습니다. 유키님 머리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근데 머리가 얼굴이 요즘은 좀 마음에 안 들고 있어요. 예, 경력. 그래서 지금 자격증 따신다 그러시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그죠? 그래도 그 자격증 따가지고 상가 같은 데다가 자격증 걸고 하시는 분들은 좀 있으세요. 예. 그런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소장님도 정년이 보통 60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 65세, 70까지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많으면 조금 힘들어요. 그죠? 맞아요. 상가나 이런 데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맞아요. 호텔, 마트 이런 데는 힘들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거기는 뽑을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도 요즘은 저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막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공부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뭐든지 뭐, 주택관리사도 그렇고, 경리 공부도 그렇고,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공부하기 힘들죠? 제 친구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청와대?
청와대 뽑아주려나? 나도 좀 가고 싶은데. 궁예 가셔서. 저도 궁예 가고 싶네요. 여러분들 요즘 공부하는 거 있으세요? 웃으시네요, 느긋한님이. 여러분은 요즘 공부 좀 많이 하세요? 힘드시죠? 집합감 관리사? 캘리그라피 공부하시는구나. 예. 공부 안 하세요? 햇님님이 너무, 아니, 햇님님 그래도 우리 이지집합 거물회계 컨설팅 공부 겁나 열심히 하시잖아요. 뭐, 시 같은 거랑 문구 같은 거, 블링블링님 그런 거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합 건물 관리사? 여자분이신가요, 혹시 블링블링님은? 아직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합 건물 관리사가 꼭 있어야 하는 자격증은 아니잖아요. 없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상가는 남자를 많이 뽑아요. 남자 소장을 많이 뽑고, 그것도 주택관리사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 뭐죠? 그 소방이나 전기 자격증 있는 분들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그 공동주택, 우리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의무잖아요. 의무. 의무기 때문에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의무는 아니다 보니까, 뽑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남자 위주, 상가 소장님들이 남자 위주, 기술자 위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조금 인정받고 그래서 만약에 꼭 이게 이제 필수 자격증이 된다면 또 이제 근데 다시 한번 시험을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자격증이라는 건 종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국가 인증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 자격증이 있고, 국가 인증 자격증이 있고, 뭐, 국가 인증, 뭐, 사단 자격증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 인증으로 조금 어려운 게, 자기네 뭐라 그러죠? 자기네 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러면 그건 좀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지금 우리, 그 공동주택 관리사처럼 그냥 자격을 주고 그 자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딸수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사실은 국가 인증 자격증이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당장 필요하진 않아도 나중에는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안 따는 것보다 따는 게 낫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주택 관리사가 조금 더 낫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공인인증 자격증이니까. 국가공인 자격증이니까. 그게 조금 더 낫겠죠. 물론 어렵긴 하지만. 네. 민미님은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저도 막책 엄청 많아요, 집에. 책은 막 이만큼 있는데, 공부는 짧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 온다고 그래서 그럼 어딘 안 가시는 거예요, 다들? 저는 내일, 저희 그 친정 엄마가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긴 한데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긴 한데 자기는 이제 중1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올해까지는 자기는 그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야겠대요. 그래갖고 어린이날을 한번더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애들 다 컸죠. 예, 많이 컸어요. 예, 콧수염도 막 나고 그래가지고 가끔은 좀 징그러울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애들 다 컸죠? 제 친구들도 다 20대들이 많아요. 애들이 20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네. 23살인데 어린이날 선물. 그건 조금. 내일 어디 가시는데요? 한국을 떠나서 방콕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들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 애만 좀 나이가 이렇게 어리고, 제가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엄청 결혼 늦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린 거지. 네. 혹시 뭐, 저한테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내주겠대요? 예. 네. 혹시 업무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고요. 예. 아, 결혼을요? 그냥 남편이랑 서로 구제해 준 거죠, 뭐. 네. 격리 업무 질문이요? 네, 하셔도 돼요. 네. 우리 네, 남편과 저는 서로 구제해 줬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죠? 막 꽃다운 나이에 가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 이러는데. 예, 격리 업무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면 되세요. 네. 혜님님은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일찍 결혼하셨죠? 20대. 손 내려겠구나. 손이 자꾸 보인다. 혜님님도 조금 나이 들어서 결혼하셨다? 32살이면, 그죠? 관리비 예치금 인상하기로 의결 났는데, 10개월로 분할부가? 예. 근데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이걸 분할부가까지 하시는 거예요? 푸푸님 반갑습니다. 나라라 꽃댄디님.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라는 질문이신가요? 회계 처리? 장기수선 충당금처럼 부과해야죠, 뭐. 예. 아, 이번에 어떤 분 보니까, 그러면은 저기, 그 나라라 꽃돼지님, 요거는요, 저기, 저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혹시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세요? 안 들어와 계세요? 아니요, 그래서, 윤경님, 장충처럼 부과한 다음에 나갈 때, 그 집주인한테 받아야죠. 지금, 잠깐만요.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부과, 5회? 5회였나? 10개월? 요거는 제가 여기 밑에다가, 저희 카페 가입하셨으면은, 거기다 써주시면 제가 그 밑에 답글 달아드릴게요. 예. 여기 밑에, 라이브 밑에 달아드려도 되고.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좋은 자료 많으니까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관리비 예치금을요, 우리 장충처럼 하는 거예요. 장충처럼 별도로 걷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이제 지급들 할 때, 나갈 때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예. 열심히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일단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답글 달아드릴게요. 네. 여기서 왜냐면은 써서 이렇게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그때 올려드릴게요. 네. 뭐 입주민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계단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별도로 걷어서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유자한테 걷어야 될 거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관리비 예치금 비용, 관리비 예치금 부가 전표. 이게 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관리비 예치금은 누가 내요? 부채잖아요, 부채.
원래 만드는 거는 관리비 예치금대 미수관리비 예치금 요렇게 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예. 장기 수선비처럼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서 해주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부채잖아요, 부채. 비용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잠깐만. 관리비 예치금이? 잠깐만. 저도 지금 갑자기 혼란을 겪고 있어요. 우리 관리비 예치금이? 아, 비유동 부채네요. 비유동 부채. 그죠? 비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입니다. 예. 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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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50대 중반에 다시 취직하려고. 푸푸님은 혹시 죄송한데, 경리분이신가요? 경리분이신가요? 일단 저는 조금 생각하는 게, 저는 그래요. 한 군데 너무 오래 있는 것보다는 한 3년에 한번 정도씩은 이렇게 옮겨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푸푸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되게 막 겁이 나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 군데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그 단지 것만 알고 또 겁도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그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은 조금 이렇게 옮겨서 여러 군데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50대라서 자격증 따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 예. 저는 회의적이진 않는데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가고 좀 힘들더라고요. 예, 오래 다닐 수 있으면 좋은데, 아파트의 특징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위탁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이 안 되면은 나는 오래 다니고 싶지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급여도 내가 직장을 이렇게 한 군데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좀 옮기면서 그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좀 그래서 저도 좀 그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1년에서 2년, 그건 조금 짧은 것 같기도 해요. 예. 1년만 딱 다니면 사람들이 얘는 이렇게 그한 군데 오래 못 다니는 애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한 3년, 4년 요 범위를 요렇게 옮겨주면 그래도 이 사람은 한 군데서도 오래 있었던 사람이네. 그리고 상가도 있었구나. 아파트도 있었구나. 요런 식으로. 예, 맞아요. 1, 2년은 조금 짧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한 군데 오래 못 있을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 대신 조금 다양한 경험, 3, 4년이면은, 괜찮네. 이 사람 올해도 다녔고, 또 경험도 많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엔 그래요. 네. 예, 3년, 2년은 좀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혹시 그 아직 그 아파트 안 들어가신 분들 계신가요? 한 번도, 나는 지금 이제 초보다 이러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초보분 계세요? 아니면은 난 지금 구직자다 이러신 분도 계신가요? 예. 7개월 차? 예, 그러시구나. 근데 내가 나이가 50몇 세예요. 한 53세, 54세예요. 근데 그때는 옮기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가 괜찮고 내가 만약 쭉 근무를 할수 있다,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그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다니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20, 30대, 40대인데 한 군데 20년, 30년 있는 것보다는 3, 4년을 이렇게 범위를 두고 옮기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근데 50대, 막 60대 가까워요. 근데 그때는 가능하면은 조금 거기가 안정적이고 또 괜찮다. 그러면 한 군데 다니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네네. 맞아요. 제가 40대 후반에서 이제 50대 초반에
진짜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경력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나라라 꽃돼지님은 이제 한 달치 초보래요.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면접 보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부터 나를 뽑아주는 감사하신 분이 있구나. 예. 근데 경리분들은 그래도 3, 40대 요즘은 많지 않지 않아요, 아직도? 예. 아, 그 근무가요? 제가 우리관리에 근무했을 때 그때 보니까 촉탁인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60세 넘어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몇분 있어요. 네. 아, 지금은 30대도 많군요. 저희 때는 뭐 30대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구나. 하긴 20대 경리도 있으니까, 그죠?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제가 저 입사할 때 있잖아요. 제가 20대에 입사를 했거든요. 20대? 뭐 30대 초반? 그때는 20대 경리가 되게 많았어요. 20대 중반 경리, 20대 뭐 후반 경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경리들이 그 아파트랑 같이 늙어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진짜. 경리 10이라고 서무 일하신 지 오늘 한 달. 그러셨구나. 열심히 위원님도 왜 격리하다가 너무 힘드셨어요? 아, 푸푸님은 임대 아파트에서 마무리하려고 하시는구나. 예, 맞아요. 예. 저는 임대 아파트도 되게 일은 좀 많아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위탁이 막 쉽게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햇님님은 조금 좀 돈을 많이 안 줬더라도 그래도 집 근처에서 편하게 조금, 예,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30대나 20대나 이런다면 옮기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대나 40대면. 근데 50대는 조금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대 넘으면서 촉탁으로 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6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흔하진 않지만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50대 한 중후반 정도면은, 네, 그만두시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아, 오피스텔이 민원이 훨씬 수월하구나. 네. 맞아요. 조용한 단지 있으면은 어디 가기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제가 한 가지 늘 말씀드리는 게 직장을 목숨 걸고 다니는 데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저는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55세 이상은 촉탁 계약서인데요. 근데 정년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정년이 55세인가?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정년이 만약에 55세가 아닌데 촉탁 계약서로 쓰면 그거는 안 되겠죠. 예. 아이고. 느님은 느님 느 느님은 이직한 지한달 되셨대는데 거기 너무 힘드신가 봐요. 어떤 게 제일 좀 힘드세요? 예. 감명하는 자리. 단명하는 자리 너무 웃겨요. 느님 힘내세요. 누가 나좀 데려가줘요. 후임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좋은 자리는요, 인맥으로 가요, 진짜. 돈 많이 주고 좋은 자리는 거의 인맥이에요, 거의. 예. 근데 이제, 뭐라 그러지?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좋은 자리 잘안 나요. 그죠? 진짜예요. 그리고 위탁사 같은 경우도 좋은 자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조금 우리 위탁사에서 오래 있었던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를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나도 보세요.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좋은 데 근무하고 있어. 그런데 나가야 되게 됐어. 그러면 그 자리 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안 좋은 자리야. 그럼 난 소개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좋은 자리가 잘안 나는 거예요. 예. 네.
우리 민미님은 지방에 있으시잖아요. 거기는 자리, 좋은 자리 많이 안 나와요. 특히 지방에 잘안 나더라고요, 자리가. 예. 맞아요. 지인 소장님들한테 전화 돌려서 사람 구하고 그러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 구인 광고 안 올리고. 예. 그러니까, 특히 초보들이 그래서 조금 들어가기가 힘드신 거예요. 예. 근데 왜 시외로 출근을 하셨다는 게 얼마나 걸리시는데요, 시간이? 보라님은 얼마나 걸리세요, 회사까지? 맞아요. 푸푸님, 자리는 본인의 버팀으로 본인이 만들어가는 게 맞다. 예, 모두 화팅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0분. 서울은 그냥, 근데 요즘은 서울 같은 데는 거의 한 시간이 기본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웃겨. 그 지방 사람들은 이게 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되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시간? 막 이래요. 근데 서울은 어때요? 막 서울은 거의 기본이 한 시간이잖아요. 아, 안성이시구나. 안성이면 일단 경력 쌓으시면 그래도 다음에 취업하기는 훨씬 쉬우세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경력을 키우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좀 가까운 데로 이렇게 가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화이팅입니다. 맞아요. 예. 네. 한 시간 껌이죠. 근데 몸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집이 은평구 쪽인데, 여기서 지금 그때 우리 갈 일을 다녔잖아요. 근데 한 시간 반 정도? 막히면 막두 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와, 몸이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아, 너무 힘들어. 어휴. 윤경님은 남부순환 타면은 두 시간 걸리신대요. 아, 몸이 너무 힘들어, 몸이. 이제 늙어가지고, 예전 같지 않아. 예전에는 여러분들 막 그랬잖아요. 우리 술 먹고, 다음날까지 되게 멀쩡하잖아요. 다음날, 해장술 마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막, 술 먹으면 다음날 거의 많이 먹으면 죽잖아요. 네. 푸푸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우리 다 보통 이제 40, 50대일 것 같아요. 60대도 있으시겠지만, 그죠? 보통 40, 50대인데, 그때 건강이 사실은 어떻게 해도 이렇게 막 엄청 좋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들 좀 이렇게 막 건강이 좋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들 건강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운전한 지가 거의 한 십몇 년,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운전을 안 하고 걸어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난 소장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조금만 걸어도 왜 이렇게 힘들어? 무릎이 아프고 막, 다 아프잖아요. 아, 자전거 운전.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 건강이 너무 좋잖아요. 예. 자가용 자전거 운전으로 네 건강하시게 운전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운전을 자꾸 너무 오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살 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맞아요, 푸푸님 말씀대로. 자료는 지우고 가지 말아주세요. 다음 사람들 멘붕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잘해주시고, 그날까지 잘 마무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인 게 여러분, 위탁사가 변경이 됐다고 해도, 그 위탁사가, 그 다음 변경돼,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위탁사가 변경된 게 너무 화가 나긴 하죠. 그죠? 근데 결국은 고생하는 거는 위탁사가 아니에요. 그죠? 누가 고생하죠? 다음 경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경리는 그 위탁사랑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지워서 뒤에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 어려움을 줄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분은, 요번에 저 아는 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소장님이, 거기는 이제 소장님만 근무하는 단지였는데, 아무것도 인수인계를 안 해주고 간 거예요. 심지어, XP, ERP 프로그램, 그 아이디 패스워드도 인수인계를 안 해주고 가신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난리가 났죠. 예. 그런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 아, 정말. 싹지운 자리 후임으로 두 번이나 들어가셨죠. 그런 분들은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은 아니고. 너무 힘드시겠어요. 예. 저도 한번 다 지우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너무 막그 자료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다 이렇게, 맞아요. 와,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일주일간 받으셨대요. 와, 해주고, 또 받기도 하시고, 그렇게 좋은 분들도 계시네요.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저 자리를 지우신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자료를 지우고 갔니?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료를 지운 게 아니라 나는 USB에 담아놓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만 나는 가지고 온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휴, 참. 말인지 방군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휴. 여러분들은 보통 하루 정도 인수인계 맞죠? 하루나 이틀. 그죠? 저는 뭐, 보통 아시겠지만, 그, 뭐라고 하죠? 그,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력자들은 그렇게 인수인계를 오래 안 받잖아요. 그냥 중요한 사항만 그냥 듣고 말거든요. 그죠? 아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 많아요.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근무 시간에 그 회사 자료를 만들고 월급을 받았는데, 왜 그게 본인의 직접 재산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근무 시간에 만든 거냐? 아니면 너 개인 시간에 만든 거냐? 그때 근무 시간에 만들었대요. 너돈 받고 했냐? 아니면 그냥 했냐? 그때 돈 받고 했대요. 근데 그게 왜네 자료냐? 제가 그랬는데, 예. 어쨌든, 참. 이렇게 우리 민미님처럼 대부분의 분들은 후임자 보기 편하게 자료 정리해주고 인수인계 잘해주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너무 막 나한테 모든 걸 물어보는 사람 분이 있어요. 나 나갔는데 계속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또 그것도 짜증나요, 솔직히, 그죠? 내가 이 정도로 잘해줬는데, 그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소장님들. 예.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본인 스타일로 싹 바꾸는 거는 별로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소장님들이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나고 거기 적응이 된 다음에 소장님한테 요런 형식으로 바꿔도 될까요라고 말을 하고 수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소장님들이 왜냐면 사람은 다 눈에 익은 게 좋잖아요. 정말 확연하게 좋지 않는 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수정을 하실 때면 조금씩 수정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 옛날 소장님은 글씨가 크게 하라 그러고, 두 번째 소장님은 그림 넣고 예쁘게, 세 번째 소장님은 글씨가 잘하게. 세 번째 소장님이 젊으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소장님은 나이가 많으시고, 제가 나이가 드니까 우리 핸드폰 여기 이거 잘안 보이지 않아요? 저만 안 보이나? 글씨가 안 보여. 그래갖고 막그 노안이라서 핸드폰 볼때 있잖아요. 핸드폰 볼때 안경 벗고 봤잖아요. 열심히 형님은 그 피땀어린 인수인계서로 하신대요. 잘 자라게 해주실 거예요, 잘 자라게. 아, 나이는 비슷하신데 그래요? 눈이 좋으신 거예요, 눈이. 맞아요. 예. 제가 그래서 요즘은 그 루테인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열심히 먹고 있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안경 이렇게 쓰고 있다. 핸드폰 볼 때는 이렇게. 그러고 있답니다.
아유, 그래서 요즘은 렌즈 중에서 이렇게 동그란데 그 겉에가 이렇게 돋보기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살까 지금 저도 생각 중이에요. 로탱은요, 더 나빠지지 말라고 그냥 먹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도 드셔보세요. 근데 다초점환경은 어때요? 어지럽지 않아요? 저안 써봤는데. 다초점환경은 어지럽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 그래도 안경 쓸 때는, 그 핸드폰 볼 때는 이렇게 뒤집어 보고 써요? 아유, 왜 이렇게 슬프냐. 늙는 게 너무 슬퍼요. 여기 혹시 30대 있으세요? 30대? 30대? 아, 그래요? 원래 안경 끼던 사람은 다초점이 안 어지럽대요? 안경을 나도 써야 되나? 지금 다초점을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사람은 노안으로. 안경 안 쓰던 사람은 노안으로 다초점 시작하면 어지럽다. 그렇구나. 아, 진짜. 눈이 잘안 보여. 그래서 이번에 노안 라식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지금 거의 400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어떤 거는 막 1,000만 원 가까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오, 양보라님 30대 중반. 이런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죠? 눈이 안 보인다. 왜 갑자기 저분은 눈이 안 보일까? 조금 있으면 알수 있을 거예요, 보라님. 10년만 지나면 알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다, 50대 정도 지나야지 알수 있나? 어설픈 지점에서 보면 흐릿한 건 똑같구나. 그렇구나. 윤경님 너무 웃겨. 안경을 빌려주셨대. 맞아요. 아, 제가 30대 때 정말 제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젊은 나이가 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막 뭐든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60대, 70대가 저희를 보시면 50대면, 오, 되게 젊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기억력이 안 나잖아요. 앞장을 보고 뒷장을 보면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제 차를 저를, 요번에 제가 차를 새로 샀거든요. 차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차 번호가. 와, 난 그래서 그 저기 아이랑 어디를 갔는데 제가 꼭 아이한테 제차 번호를 물어봐요. 아이야, 얘야, 엄마 차 번호 몇 번이니? 그럼 저희 아이가 알려줘요. 맞아요. 50대도 부럽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민미님이 아마 저랑 동갑이실걸요? 그죠? 그래서. 격리가 나이 들면 관리사로 나가라고 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스스로 나이 들어서 나가나요?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이게 이제 격리도 취업규칙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 정년이 있어요, 정년. 근데 제가 보니까 정년 되기 전에도 좀 이제 본인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일단 나이가 드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벌써 막 눈이 안 보이고 막잘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소장보다 나이가 더 너무 많거나 이러면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60대 이전에 보통은 나가시는 게 일반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늙어 보이면 누가 쓰겠어요. 그죠? 늙어 보이지 않도록 관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계야. 50대인데 우리는 영계야. 관리소 같이 그렇게 우리를 젊게 봐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영계야, 영계. 아, 이번에 수료하셨어요? 그 학원 수료하신 거예요? 어디 수료하신 거예요? 학원? 아, 빨간 입술. 아이, 빨간 입술은 늙어 보여요. 어쨌든 피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이제.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써줘.
학원. 학원에서 일단 좀 많이 학원에서 좀 부탁도 해보시고요. 안 되시면은 일단은 인맥이라던가 아니면은 막 여기저기 다 넣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남들이 안 가는데, 급여 작은데, 일단 그런 데라도 무조건 가시고, 섬으로라도 갈수 있으면 무조건 가세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멀어, 뭐, 아니, 교통이 불편해, 뭐, 월급이 작아. 일단은 부딪혀야 돼. 부딪혀 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기회가 옵니다. 예. 시뻘건 입술. 쥐 잡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쥐 잡아먹은 입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다들, 우리 그, 데니 언니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우리 데니 언님이 학원, 여러분 요번에 나오셨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되신대요. 우리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저는 살을 빼야 되는데 요즘 진짜 뭐근 30년 만에 최고의 몸무게를 찍고 있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울적합니다. 핸드폰이 이게 위에서 약간 찍어야지 날씬해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너무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네요. 맞아요. 본인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예. 더 노력하시고, 뭐, 열심이요님도 2월에 학원 수료하셨고, 윤경님도 그 취업 안 됐는데, 그 나중에 되셨나 봐요. 예. 아, 50 넘으셔가지고 취업하셨대요, 우리 혜님님은. 예.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뭐, 열심히 하는 걸 이기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 푸푸님 야채 샐러드 먹고 8kg 뺐대요. 나는 왜 이렇게 막 치킨이나 막 떡볶이 이런 게 좋은지 몰라. 오늘도 그, 아까 우리 아들이랑 치킨이랑 우리 신랑이랑 떡볶이, 로제 떡볶이하고 치킨을 먹었어요. 아, 미치겠다, 진짜. 예, 이제 푸푸님. 우리 샐러드, 그거를 공유를 좀 해주세요. 카페에다가. 알았죠? 간절함에 이루어진다는데, 나는 살 빼는 게안 간절한가 봐. 오, 열심히 언니는 어떻게 한번일 없어 내고 취업하셨지? 대단하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윤경님은 지금 12년 정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가 봐요. 살 빼는 분 대단해요. 진짜. 그죠? 네. 주문해서 받고 나서 바로 후회했대요. 나 후회하진 않아. 먹고 나면 후회하지. 탄수화물 더하기 탄수화물 진짜 최고죠. 치킨은 언제나 최고죠. 여러분, 치킨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유, 재밌다. 저희, 요번에 그 카페, 저희가 이제 교육을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 보통 다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입하시면 좋은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 가입하시고요. 요번에 이제 회원도 이제 저희가 만명 이렇게 하면서 그 회원제도, 유료 회원제도 제가 오픈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예,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걸 오래 하게 될지도 몰랐고, 사실은 이 판도라 격리 실무를 이렇게 오랫동안 할지를 몰랐어요. 지금 제가, 한 3년 거의 가까이 했잖아요. 2년 8개월 막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저도 조금, 저 스스로도, 아, 내가 잘 달렸구나. 그리고 이렇게 만 명이 되니까 잘 달렸구나.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돈가스 먹고. 맞아요. 예. 아, 정말. 우리의 영원한 숙제는 다이어트. 네. 유튜브 14명인데, 예. 알려주세요. 여기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구경 갈게요. 네. 설명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간
그 톤이나 제 톤이나 목소리 같은 게 일단은 듣기 편한 목소리잖아요. 이게 귀에 쏙쏙 박히신대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저도 가장 저에게 장점이고 설명은 그거는 제가 이제 경력이 좀 오래됐고 경험을 많이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그거 덕분인 것 같아요. 예, 또 교육도 많이 했고요. 많이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많이 경험만큼, 응? 유리한 경험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블링블링님도 짱이십니다. 예. 아니, 뭐, 제가 목소리가 엄청 예쁜 건 아닌데, 귀에 잘 들리신대요. 이렇게 딱 귀에 꽂히시는 목소리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사실. 예. 옛날에 지금은 제가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그 회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교육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관리실은 안 다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인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소장님들이 좀 예뻐했겠죠. 일도 열심히 했으니까. 네네. 맞아요. 모든 일이든 열심히 하면 가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학원에서, 근데 제가 교육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요. 한번 들으면 몰라도 두번 듣고, 세번 듣고, 네번 듣고, 다섯 번 들으면 귀에 들린다니까요. 그게 제 교육도 여러분 제가 교육 잘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 교육을 초보들이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분이 두번 듣고, 세번 듣고, 네번 듣고 그러시면은 이분들이 들린다니까요. 첫 회에 안 들리던 게 둘째에는 들리고, 둘째에 안 들리던 게 셋째에는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죠? 네. 아, 네. 누님, 안녕히 가세요. 네. 저희도 9시에 끝날 거라서.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죠? 맞아요. 두세 번 하면은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아는 만큼. 그리고 틀린 것도 내 눈에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옛날에, 근데 중요한 거는, 10개를 알을 때는 10개가 정확하게 알았는데, 100개를 아니까, 그 100개 중에 막한 4,50개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아는 거는 꾸준히 반복해서 하시고, 모르는 거는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은 공부를 계속 하면은, 예, 거의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유, 열심히 위원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강의 거의 완독하셨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셔서 저도 기쁩니다. 제가 좀 남한테 베푸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긴 해요. 네. 아, 그러셨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교육하고 난 다음에 저도 기억이 잘안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왜냐면 저도 공부해서 막 교육해드리고, 난 다음에 저도 까먹을 때 많아요. 여러분도 계속 꾸준히 보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아, 원래는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그 9시가 다 되어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 들어주셔서 너무 유튜브 라이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를 좀 가질까요? 이렇게 도움이 되실까요? 이렇게 얘기해드릴, 이렇게 같이 라이브 하는 게 도움이 되실까요? 어떠세요? 예. 저도 이렇게 얘기를 같이 나누니까 되게 좋네요. 예. 네. 예, 제가 가능하면, 예, 또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많이 안 하는 거는, 이렇게 부담돼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막상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어떤 주제로 해야 될까, 요런 걸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 나누고, 이렇게 수다 떨고 이러는 거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실무는 아니어도 회우서 같은 것 같다, 얘기. 아, 정모는 저희가 지금이 5월인데, 원래는 5월달쯤에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기간 되면 조금 6월달이나 그때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열심히 달리시는 모습 너무
그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가능하면 제가 진짜 힘 닿는 데까지 열심을 다해서 우리 판도라 경제실 문화 이지지팍 건물 회계 컨설팅이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이제 라이브가 9시가 돼서 라이브 마치고 제가 또 공지할 테니까 그때 또 놀러 와 주세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네, 빨간 날. 네, 알겠습니다. 네, 휴일 잘 보내세요. 윤경님, 보라님, 민미님 모두 안녕히 가시고요. 햇님님도 항상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열심이호님도 안녕히 가시고요. 저희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양보라님도 화이팅 하시고, 영웅님도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진짜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